지금 싸주는 아, 와이프예요, 와이프. 아. 어떻게 좀 뭐 안 입고 뭐 주세요? 그냥 팬티만 입고 자지 뭐. 어? 어. 역시 며느리가 바이. 아들보다는 어, 벌써 들어갔어요. 어머, 어, 저는 좋은데요. 처음 아는 게 없나 본다. 그래, 내가 한다. 이거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챙기다 보여. 옷이 많이 많노. 세살이. 오빠, 저 왔어요. 보기만 해도. 아, 진짜 스카프 많이 하시구나. 진짜 멋을 아시네. 핸커칩까지. 이봐지. 이 검정 여분 기본이니까. 이거 그날 갔던데 이것도 멋있거든. 진짜 멋쟁이시네. 옷 패션 이렇게 코디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아. 저희가 선물로도 옷은 안 해드려요. 바꾸셔가지고 맨날. 그러게 가지고 할게 뭐 소독 떠 있게 해보 있게. 아니 보일러 안 넣었다 이게 그래도 춥진 않지. 어. 아 이게 너 뭐야? 이렇게 하래? 저게 다 지금 상점에 맞춰서 적어놓으신 거죠? 네. 아. 스타일리스트 수준인데요. 내가 돈 줄 게 없네 엄마 다 써가지고. 혼자 지금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립스틱도 예쁜 거 했네? 이거 색깔 맞췄네? 아 그랬어? 우연히 맞은 거야? 아... 일부러는 아니야. 어디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왜 그래요? 어 뭐 있는 거 같은데? 뭐 뭐야? 계속 이렇게 웃으세요. 혹시 로맨스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 뭐요? 뭐 좋은 네. 좋은 칫솔 챙기셨냐 뭐 이런 얘기 했어. 몰타는 좀 낯선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뭐 실리아가 됐든 몰타가 됐든. 밀라노까지 는 네. 가봤는데 실리아는 네. 밀라노는 무슨 일로? 유럽에 있을 때 저희가 한 며칠 시간이 나가지고 아 유럽에서 이제 그 선수 활동 하셨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네. 그 가능한 저는 한 4년 전쯤에 카이 인 이탈리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음악들을 이렇게 새로 편곡해가지고 거기서 알았다 아니 나도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시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다 물어보면 인간 포털 사이트입니다. 아 진짜. 진짜. 네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 그럼 이거 철학이다. 바로 오늘이죠. 아~ 바로 오늘이죠. 아~ 와~ 육아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 본인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 스스로를 사랑하면 육아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철학이다, 철학이. 아모르 파티가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김현자. 김현자. 아, 카이 씨 내가 오해할 뻔했네. 귀여운 사람이었네. 아, 진짜 저도 오해할 뻔했어요. 네, 너무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야. 아예 아닙니다. 아니, 절대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니에요. 예.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진짜. 반대지 경고. 예. 사진 질문 안 돼요. 남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예, 네, 족보가 복잡해지니까. 우리 누나 할래, 우리 누나. 아 진짜 공항은 언제 봐도 좋아요. 뭔가 예 네, 설레. 순대리 잘 잤어? 잘 주무셨어요? 아니 잘 잔 것 같아? 전 새벽 4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난 밤새 꿈을 꿨어. 무슨 꿈 꾸셨어요? 로마의 광장에서 네. 내가 이 깃발을 흔드는 꿈을 꿨어. 어머님, 아버님! 핸드폰 챙기셨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이렇게 두 번째 가는데 더 떨려요. 이탈리아에 가면 일단 네. 안 가봤다 그랬지? 제가 안 가봤어요. 손대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 아 그래요? 조각미남들. 조각미남들. 조각생들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 손대리는 참 겪을수록 적응이 안 돼. 어디를 들지 몰라. 참 매력적이야. 아이고. 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네, 일찍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캐리어 잠깐. 어머 모자, 베리모. 어머님은 배낭 여행 가는 네 대학생처럼 하고 오셨어요. 네? 저? 네. 저희 어머니가 약간 연예인병이. 네. 저 공연할 때 공연장에도 항상 저런 차림으로 오세요. 예. 아 멋있으신데요? 저거 보시고.
어느 카메라 봐야 되나? 카메라 안 보셔도 돼요. 카메라는 의식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카메라는 없다라고 네. 생각하세요. 아, 저희만 있는 겁니다. 네. 핸드폰 같은 건 다 챙기셨고. 핸드폰. 몇 권 있으시죠? 몇 권 지금 한번 찍어볼까요? 몇 권 다 있습니다. 확실하시죠? 아, 확실하게. 네, 예. 주머니에 차고 잤어요. 저봐 멘트 욕심 봐봐. 저봐 웃기려고. 주머니에 차고 잤어요. 잊어버릴까 봐. 안 웃으셔. 긴장했어. 어차 아빠들은 긴장했어. 이렇게 좀 친해질 수 있게 아버님이 이쪽으로 이렇게. 아, 어른들도 섞어 왔는구나. 안 떠나기 싫으면 언니가 어머님이 이쪽으로. 아니 저는 여기 남자 있잖아. 언니야 일로 와. 아, 손대를 찢어지 마시고 그리로 가시고. 지난 여행 때도 손대를 쟁탈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된다 이거. 자기가 거기 쓰려고. 자연스럽게 어머님이 또 손대를 잡으셨네요. 좀 편하게 얘기하시고. 네. 여러분이 점점 더 편해지실 수 있고 친해지실 수 있는 미션을 손대리 어떤 미션인지? 미션은 친구의 인생 사진을 찍어 이거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여행하는 동안 중복되지 않게 인생 사진을 멋있게 찍어서 엽서를 써서 전달하면 됩니다. 엽서까지. 네. 네. 네, 엽서에 대해 이렇게 손수 쓰는 거예요? 그럼요. 손편지? 손편지요. 네. 어머님 포토샵 잘하시지만 손편지 안 쓴 글씨예요. 네. 손편지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손편지 하면 카인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또 얼마나 잘 쓰시죠? 어머. 오. 그거 누구지? 아, 니체다, 니체. 어, 누구야? 저 화려한 의상. 우리는 이제 즐겁게 살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의상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걱정을 많이 해. 누구예요? 또 누가 있나요? 김유자 씨. 안녕하세요. 어머를 평소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아빠 좋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자입니다. 김유자 씨. 아, 아무래도 파티구나. 마음이 숫자. 마음이 진짜. 아무래도 파티. 아니 일기 때는 화환으로만 관리하셨는데 진짜 일기 멤버분들이 보면 좀 섭섭하실 수도 있겠다. 김연자 씨 한번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고 춤 한번 춰야겠네. 맞아요. 같이 네. 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제 초청해서 언제 오지? 와 완전 서프라이즈네요. 아모르 파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연자입니다. 세상에 나와 세상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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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셨어요? 아, 저기 이태리 가신다 그래서 저 같이 갈까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저도 맞아요. 김유자 씨도 같이 가시면 어떨까 해서. 네, 저도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자격이 되나 같이 갈까 했는데 제가 나이가 38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조금 키운 거는 너무 짧으면 안 되겠다. 예쁜 거짓말은 괜찮아. 아, 본인이 얘기하고 그렇게 본인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민망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 표정이 너무 굳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밝게 좀. 아, 트와이스가 왔으면 했는데. 아버님들은. 밝게 좀 해주세요. 네, 네. 김현자 씨 이렇게 처음 보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이뻐. 이뻐요? 너무 이쁘다. 얼굴 빨리 웃는 진짜. 인형 같아요, 인형. 아버님 어때요? 아버님 어때요, 저? 예쁩니다. 예뻐요. 아버님 팬이셨죠? 네, 지금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뵈니까 뭔가 비현실적이고 진짜 연예인을 만난 느낌이에요. 연예인이다. 출발 전부터 막 힘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잘 갔다 오시라고 네.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왔어요. 아, 그 응원이라 하면 솔직히 네. 좀 기대가 되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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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나? 어머 진짜 부르세요? 여기 공항이잖아요. 공항에서 아니 설마 이건 아니겠죠? 노래하시길 바라십니까? 네! 아 진짜로요? 네! 아 진짜로요? 그러면 해야죠. 한 곡 청해봐도 될까요? 네, 같이 불러주실 거죠? 같이 불러주실 거죠? 그럼요. 예. 저희는 자동이거든요, 이 노래에는. 네. 무대 위로 에스코트 좀 부탁해요. 예. 아, 진짜 지금 스케줄이 아마 아이돌보다 더 바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인기도 많아요. 방송 출연 행사. 영광입니다. 아, 행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여행 때 수없이 듣고 그렇게 열광하게 했던 그 노래를 저희가 직접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 저 포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하늘의 이유를 세상에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수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에. 아모르 파티. 예! 이야, 꽃가루도 뿌렸나 보다. 진짜 잘한다. 미치겠다. 아모르 파티. 언니, 예뻐!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야. 왔다는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핸드마이크가 그냥 배에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오로지 우리 일곱 분을 위해서. 와, 진짜 신났다. 앵콜 앵콜 앵콜. 김연자 김연자. 너무 몸이 다 떨린다. 너무 신나고 좋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잠깐만 들려주세요. 지금 손 옆에 있는 그 손이나 지금 손 옆에 공연장이 나왔습니다. 진짜 잊지 못할 추억이시겠어요. 영광이에요. 정말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념사진 한 장 다 같이 찍으실래요? 네. 아모르 파티. 손 이렇게 흔드시고 오셨어. 이게 소심하게 흔드셔. 자, 저희 흥도 한껏 올랐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이탈리아를 향해 네. 출발을 할까요? 네. 네. 우리 뭐 외치고 출발해야 되나? 아무것도 없나? 한번 외칠까요? 구호를? 하자. 뭐 좀 할까요? 항상 이제 대장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누가 해주시면 좋을까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하시죠. 네. 이탈리아로 출발합시다. 아버님. 어떡하지? 아, 기운이 빠졌네. 멋있다. 저도 화끈하게 부탁드릴게요, 형님. 네. 더 한 번, 크게 한 번. 이탈리아로 출발합시다. 출발합시다. 어떡해. 아, 좋은 기운 같긴 하네요. 어머, 비즈니스 타고. 비즈니스였더라고. 편하게 다리 안 좋고 이러시니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어른들한테 저렇게 장시간 비행은 힘들 수 있으니까. 맞아, 진짜 힘들죠. 음식도 너무 좋고. 와인 잘하셨네요. 뭐예요? 뭐예요? 왜 본인 거 안 드시고? 고등학교 점심 시간 아니에요? 벌써 저렇게 많이 친해지신 거예요? 나눠 드실 정도로. 아, 너무 웃기다.